부산시 자원봉사센터는 29일 저녁 부산시민회관에서 우수 봉사자들의 사례를 발표하는 이그나이트 V코리아 부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불을 붙이다라는 뜻의 이그나이트는 5분 이내로 자원봉사자가 직접 봉사의 가치와 감동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이그나이트 행사에는 북구 자원봉사센터와 치매 예방 자원봉사단 등 청소년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10개 팀의 봉사자들이 재능 기부를 통한 봉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자원봉사가 묵묵히 한다 하는 이런 종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아 나도 좀 더 자원봉사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좀 더 훈훈하고 세상이 밝아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대상은 보일러와 주방 설비 등 시설 보수 기술을 토대로 무려 20년간 재능 기부를 실천한 본행 가설 봉사단의 박진관 씨가 차지했습니다. 30일 오후 3시쯤 금정구 부곡동 장전교를 지나던 차량이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 등 두 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부정맥 증상을 앓고 있고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깨어보니 차량이 추락해 있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